우후후, 드디어 오늘은 게임에서 만렙을 찍는 날. 빨리 집 가서 게임해야지. 우리 언니? 다녀왔습니다. 뭐야, 비켜. 나 컴퓨터 해야 돼. 뭐래, 지금 나도 친구들이랑 게임 중이거든. 뭐? 지금 당장 안 비키면 너 나한테 혼난다? 어쩔 TV. 에? 뭐? 아, 어쩌라고! 어쩔... TV나 보라고! 싫어! 나 컴퓨터 해야 되니까 비켜! 어쩔 TV, 저쩔 TV, 암물 TV! 아니,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짜증나니까 당장 비켜! 안궁 TV, 내렬 TV, 우쭐레비, 우쭐레비, 쿠쿠루, 빙빙, 지금 하라쭈, 킹마쭈, 미치겠쭈? 그만해! 어쩔 TV? 저쩔 TV! 그만 TV! 그만 TV! 밥 먹지 못해야지 나가 TV! 아이, 여기서 뭐해 리아야? 그게 좀 뭔데? 미안, 댕댕아. 나 이제 왔어. 어제 만렙 찍고 너랑 게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동생이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해서 못 들어갔어. 괜찮아, 리아야. 나도 마찬가지야. 사촌 동생이 놀러 왔는데 하루 종일 내 컴퓨터를 독차지했거든. 그놈의 어쩔 TV, 저쩔 TV. 뭐야? 그만, 너도 알고 있었어? 어제 하루 종일 컴퓨터에서 비키라고 하니까 사촌 동생이 내 귓가에 대고.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어쩔 저쩔 안물 안궁 화났쭈 물어본 사람. 그만 너. 왜? 어제 하루 종일 사촌 동생이 TV 공격을 해서 컴퓨터를 하나도 못했어. 아마 오늘도 사촌동생이 집에 있을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또 TV TV 하면서 날 괴롭히겠지. 실은 나도 어쩔 TV, 어쩔 TV, 쿠키 먹으면 어쩔 TV, 안국 TV, 이거 내꺼 TV,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TV, 어쩔 TV, 쿠키는 빅먹도 화났죠? 킹받지 또 미치겠지? 또 안 잘못해 못해서 근데 어쩔 TV? 이거 똥 쓰면 어쩔 TV, 어쩔 TV, 어쩔 TV, 지금 경기 안 되는데 돈이 안 나오는데 근데 어쩔 TV, 안국 TV? 안 잘못해 또 못해서 근데 어쩔 TV, 어쩔 TV? 그만 쓰고 병기 내려 오지그래요. 신경 쓰여서 똥이 안 나와. 그거 변비 TV, 변비 TV, 변비니까 TV 봐. 하루 종일 시달리다 이제 끝났어. 이제 자볼까?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도대체 어쩔 TV가 뭔데? 내가 알기론 어쩔에다가 전자제품 이름을 붙여서 상대방을 어이없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고난이도의 기술이야. 그렇구나. 복수할 거야, 그럼. 복수. 리아야, 너 눈빛이 장난 아니야. 복수, 복수 TV, 복수 잠격 TV. 김리아, 무섭 TV, 공포 TV, 호러 TV. 오늘도 오빠가 컴퓨터를 하겠다고 하면 TV로 혼내줘야지, 혼내줘야지. 엄마, 아빠, 나 왔어요.
아무도 없나? 아무도 못해. 냉장고에 숨겨놓은 내 푸딩이나 먹어야지. 그리고 바로 컴퓨터야지. 뭐야? 냉장고에 내 푸딩! 잠깐만. 뭐야? 뭐가 있는데? 뭐야? 뭐? 푸딩 TV 맛있다. TV니까 내꺼 TV 어쩔 냉장고? 설마 내 푸딩 먹어버린 거야? 김미야! 김미야! 오빠는 다야! 너 죽었다 TV! 어?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이거 응가잖아! 어? 여기도 메모가? 예절 TV, 응가 TV, 젖절 냉장고, 복수 TV, 맞짱 TV, 내방 와라 냉장고? 이게 무슨... 가버렸다! 어딨어? 어딨어 김이야? 오빠는 자야? 와! 이게 뭐하는 거야? 당장 안 나와? 드디어 왔군 여러분. 복수다 복수. 뀨뀨뀨로. 뭐? 복수? 웃기고 있네. 나 당장 안 꺼내줘. 너가 방송할 때까지 내 복수는 끝나지 않나? 참나. 내가 무슨 방송을 해? 그럼 시작하지. 대체 뭘? 아, 어쩔 TV, 안물 TV, 안궁 TV, 뇌절 TV, 우짤레미, 저짤레미, 어쩔 센즈, 어쩔 텔레비전, 어쩔 김치 냉장고, 어쩔 세탁기, 어쩔 에어컨, 어쩔 선풍기. 제발 그만해! 저짤 TV, 저짤 텔레비전, 저짤 에어컨, 저짤 청소기.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TV. 안녕하세요, 잉여맨입니다. 저희는 마인크래프트 사항극 위주로 하는 채널인데요. 평소에 스토리는 제가 쓰거나 멤버분들이 쓰고 있었는데 거의 5년이란 기간 동안 영상을 만들다 보니 스토리 고갈이 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잉여맨 유튜브에 같이 일하실 스토리 작가를 하실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준은 평소 저희 가족 사항극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환영입니다.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튜브 유행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재치있게 대본 쓸 수 있는 분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제일 높게 평가되는 부분은 일단 재밌는 대본도 중요하지만 유행에 잘 맞춰 내용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디스코드 아이디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